안녕하세요, 위드컬러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으로 출장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영등포를 지나 인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먼 여정이더라고요. 인천 사진관에서는 애플 아이맥 27인치와 델 울트라 샤프 32인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맥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했습니다. 아이맥의 디스플레이 P3 혹은 어도비 RGB와 같은 광색형 모니터는 컬러 리미터만으로는 정확히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드컬러에서는 분광 강도기를 이용해서 먼저 모니터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측정합니다. 델 울트라 샤프 UP3216Q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델에서 제공하는 캘리브레이션 SDK를 이용하면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보다 더 톤 지연을 정확하게 교정하여 끊김없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흑백 작업에서 큰 도움이 되죠. 다음은 프린터 프로파일링 작업입니다. 인천 사진관에서는 앱손 L805와 슈어컬러 SC-P800을 같이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두 프린터의 색상을 측정하고 정확한 색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링이 필요합니다. 눈대중으로 소프트웨어로 색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정된 앱손 L805와 SC-P800의 결과물입니다. 어떤가요? 정확하게 잘 교정이 되었나요? 모니터와 프린터의 색감이 비슷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위드컬러에 연락주세요.